사이즈 정도까지는 구해봤지 않을까. 딱 봐도 안 바뀌었는데? 그러게요. 근데 뭐? 너는 이미 엄마를 뚱뚱하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.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엄마가 숨을 쉬기가 어려운 것 같고. 호박 샐러드 먹어봐. 맛있어. 야 지금 우리 혜연님, 야 지금 우리 혜연님, 야 지금 우리 혜연님 대기실에서 본인이 환복을 하고 거울을 보셨죠? 네. 본인 맞아요. 모습 어때요? 만족스러우세요? 지금 마이크를 들고 왔어요. 네. 조금이라도 사이즈를 줄이려고. 네. 지금 안 채웠어요. 네. 근데 사실 지난번에 입었을 때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거들로 꽉 잡아가지고 억지로 남편이 올려줬어요. 일단 제가 혼자 지퍼를 올리고 그리고 가볍게 옷이 들어가요. 야. 그리고 확실히 조금 커졌어요. 옷이. 아니 눈으로 봐도 옷이 커진 것 같아요, 진짜로. 너무 예뻐요, 네. 지금. 야, 진짜 많이 빠지셨다. 어머. 정미애 씨는 첫 출연 때부터 66 사이즈 옷을 편안하게 입고 싶다 이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편하게 맞으세요, 66 사이즈 옷이? 처음에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제가 88 입고 왔거든요. 맞아, 처음에 입고 오신 거. 88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맞아. 그거 지금 못 입어요. 너무 커서? 네. 웬일이야, 웬일이야. 뭐 뱃살이야 이런 거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렇죠, 저는 생각을 그렇죠. 해요. 근데 뭐 어깨 라인이라든지 요 가슴 여기 이 살 진짜 안 빠지잖아요. 네. 근데 요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? 되게 축소됐죠? 축소되고 지퍼를 올리면서 그냥 쑥 올라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. 본인이 제일 잘 알죠, 이런 느낌은.